Times. 네, 픽업이 금장이면 서스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버즐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아무 영향도 안 미치겠죠? 그렇죠. 끊임없는 금장 논란, 네, 금장 서스테인 아무 상관없습니다. 네. 나머진 다 금장이 하나도 없는데, 네, 요 픽업하고 브라스 세트, 브라스 세트만 네. 금장이네요. 그렇죠. 뒤에도 없죠. 예. 이렇게 좀 특이해 보이는 그런 픽업을 가지고 왔는데요. 골드 포일 미니 험버커라는 픽업입니다. 저희가 뭐 골드 포일은 베이스에서 한번 했었는데 이게 기타에서 나오는 거는 팬더에서 처음이에요. 그 골드 포일도 픽업이 그 베이스에서 나왔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기타로는 여러분들 처음 보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팬더 멕시코의 골드 포일 텔레캐스터를 가지고 왔고요. 218만 9천 원입니다. 야. 네, 뭐 금장에 대해서 뭐 사운드적인 영향이 있을 거라는 기대는 딱히 하지 마시고 그냥 어디까지나 디자인적인 취향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쁘네요. 네. 이렇게 좀 금색이 조금씩 있으니까. 요즘 이제 막 가면 갈수록 이제 그런 뭐 비교들이나 실험들이 워낙 많고 네. 기술도 발전하고 이러다 보니까 네. 우리가 옛날에 되게 영향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었던 부분들이 생각해 보면 그다지 영향이 없다라는 쪽으로 결론이 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네, 뭐,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여러분들이 이제 기타를 고를 때 중요한 것은 그냥 어떤 디자인적인 취향 그리고 맞아요. 그 사운드에 있어서도 어떤 그런 되게 디테일한 차이보다는 진짜 정말 누가 들어도 초보가 들어도 알 만큼의 엄청난 사운드 차이 예. 그 정도 선에서 그냥 고르신 다음에 그렇죠. 연습을 열심히 하는 게 예, 그게 왕도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정신건강에도 좋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뭐 무슨 재질이 뭐가 어떻고 어떻게 차이가 나고 예. 뭘 어떻게 켜서 어떻게 붙였고 막 이런 거에 너무 집착을 하다가 정작 중요한 기타 실력이 제자리인 것보다는 그냥 기타 열심히 치는 게 더 나은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장은 서스테인의 영향이 없다. 없습니다. 네. 218만 9천 원입니다. 메이드 인 멕시코고요. 전장 98cm, 무게는 3.8kg, 두께는 44+2mm입니다. 12프레트 뒷둘레는 76mm고요. 바디는 마호가니에 글로스 폴리에스테르 피니쉬가 들어가 있어요. 메이플 6의 시쉐임 넥, 사틴 우레탄, 매치트 헤드캡 네, 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헤드머신은 빈티지 스타일, 팬더 로고가 들어가 있고요. 화이트 버튼이에요. 화이트 버튼, 정말 자일리톨 딱 그 네, 포장지 안에 네. 들어가 있는 딱 그 느낌. 너트는 신세틱 본넛에 42mm고요. 스트링은 팬더 니클 플레이티드 스틸 010 게이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판 에보니, 지판 고무 반지름 305mm, 스케일 길이 648mm고요. 프렛은 21 미디엄 점보 프렛에 골드 포일 미니 험버커 2개, 마스터 볼륨 마스터 톤 3웨이 픽업 셀렉터, 3세들 커스텀 컷오프 빈티지 스타일 텔레브릿지 브라스 세들이고요. 정말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에보니 지판이 약간 좀 특징적인 스펙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 6일처럼 에보니를 이렇게 저걸로 넣었어요. 슬라브로 넣는 슬라브로 네. 평판으로 그냥. 오, 에보니와 골드? 야. 그렇습니다. 하지만 뭐 처음 보는 조합이지만 네. 뭐 사운드가 그렇다고 뭐 모르는 소리가 나고 그러진 않아요. 아, 그렇죠. 네. 들어보겠습니다. 너무 친숙한 소리네요. 에보니 소리도 모르겠고 마호가니 바디 소리도 잘 모르겠지만 미니 험버커 소리는 안 해요. 네. 그 중음이 조금 강조되어 있는 네. 미니 험버커 소리는 잘 납니다. 그렇습니다. 굿. 익숙하지 않은 조합으로 익숙한 소리를 만들어내는 거.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마샬이고요. 약간 깁슨 소리 나는 것 같은데 굿
이걸로 락 연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텔레캐스터로 맨날 뭐 블루스 백킹이나 치고 하는 거 하지 마시고 요즘 락킹하네요. 좋습니다. 네. 익숙하지 않은 조합으로 만들어낸 익숙한 소리. 자, 듀얼리스트고요. 이거 기대되네요. 풍성하면서도 뭐 거대하진 않아요. 네. 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미니 험버커의 그 미들 쪽의 소리에. 풍성함 좋습니다. 딱 있어요. 레드라이브요. 백킹에도 좋고 다 좋네요. 솔로도 괜찮네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거는 진짜 좋겠죠. 이 마샬 게인은. 마샬 게인은 끝낼 것 같아요. 마샬기엔 아주 잘 어울리네요. 예, 진짜 잘 어울려요. 게인이 충분히 먹으면서도 그 어떤 시원시원한 네. 그런 팬더 특유의 사운드가 잘 살아있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네. 좋아요. 그럼 네, 반주 붙여서 한번 들어볼게요.
좋습니다. 안정적이네요. 기타가 되게 안정적이에요. 생각 잘했네. 네, 이렇게 골드 포일, 서스테인하고는 상관없지만 그 미니 험버커의 매력을 뿜뿜 뿜어내는 미니 미니 험버커 골드 포일 텔레캐스트 같이 보셨고요.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드리겠습니다. 미니 험버커 플러스 마호가니 이퀄 좋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뭔가 한 줄 평 자체는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굉장히 단순하군요. 좋다. 좋다. 네, 좋다가 한 줄 평이네요. 네. 저는 지금 픽업 두 개의 소리의 밸런스도 아주 좋고 둘 다 쓰임새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뭔가 미들 쪽에 사운드가 이렇게 몰려 있지만 아까 보셨던 것처럼 펀치력도 굉장히 좋고 펀치감도 있고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미드필더인데 약간 공격적인 성향을 갖고 있고 네. 픽업이 두 개가 다 좋아 네. 그래서 저는 양발잡이 공격형 미드필더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성? 박지성 좋다 박지성 네, 좋아요. 네, 이렇게 오늘은 멕시코 팬더의 골드 포일 텔레캐스터가 있었고요. 네, 네. 스쿼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자.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0, 가성비 14,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76점이고요. 네. 저는 사운드 29, 가성비 14,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은 75. 아... 평균은 75.5입니다. 보통 이제 뭐 빈테라 텔레들이 보면 한 70점대 중반, 네. 뭐 76, 77 뭐 이렇게 네, 나오거든요. 네. 비슷한 가격, 점수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골드 포일 텔레캐스터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시그니처 모델인데 어우 아주 뭐 멋스러운 게 기타가 저기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톰 델론지입니다. 톰 델론지 블링크 182의 기타리스트 오랜만입니다. 블링크 182 네. 좋습니다. 톰 델론지 시그니처 스트라토캐스터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맥팬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기어